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을 TV 2023년 상반기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상의 스타겐조이, 주식 즐겨라, 주식을 즐겨라,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자리합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방송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SG증권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요,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또 일주일이 지나서요, 한 주 지나서 여러분들도 수요일 날 뵙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저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좀 안정권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이 사태가 해결됐느냐, 전체적인 이제 아시아 증시가, 다 이제 고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그 안정세, 그 보합 상태를 유지했었는데요. 지난주는 좀 우리나라는 뭐 거의 아주 다 폭락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예, 8개 종목, 또 대표적인 6개 종목으로 인해서 예, 주가가 아주 크게 흔들려서 전체 시장을 지금 흔들어 놨는데,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설왕설래가 좀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잠깐 좀 짚어보고 예, 여러분들과 또 매매는 뭐 어떻게 추세 매매를 또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요, 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예,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인터벌 없이 들어가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 당신이 알고 있는 주식의 상식은 다 잊어라. 그래서 세상은 늘 그렇게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돌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은요, 그냥 여러분 그 주식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주식 투자겠죠. 그런데 그냥 365일 그냥 작전 중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몇 번 여러분들 그 TV 방송하면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야바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야바이. 야바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묘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서 돈을 따먹는 노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노름이라는 표현이 사실은요, 주식 시장에 좀 맞는 이야기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대성 홀딩스 예, 아주 4일 연속 하한가, 그리고 밑골이 달았죠. 자, 이 부분을요, 일봉으로 보시면요, 예,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죠? 최근 건 아니고요. 예. 여기 이제 멈추고요. 나름대로 좀 쇼커버링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 일봉 차트 보시면요.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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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 그리고 여기 거래량 보시면 꽤 크죠. 그죠? 예. 1,000만 주가 넘습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은 뭘 했을까요? 거래량은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죠? 여기에 들어온 게 이제, 원래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쇼커버링이고요. 쇼커버링.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공영방송, MBC, KBS, SBS, 그리고 또, 종편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SG 증권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코스피 100,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매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요. 그 친구가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공매도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보시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가스 주봉을 보시면요. 야, 여기 이제 어떤 모습인지 오늘 좀 이 강의를 좀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성심라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쪽에서 그죠? 예. 요쪽, 자, 여기서 샀으면 여러분들 추세 매매 가능했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요. 지금요. 깊게. 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거의 코리아 게이트가 아닌가. 예,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주식 역사에 과연 이런 그림이 있었던가, 예, 이런 그림이 있었던가. 그리고 자, 이 부분,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서울가스 일본 보시면요,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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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한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자,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다시 자 멈추는 그런 모습. 또 최근에 또 여기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멈췄으니까 우리가 저 핫다 따라잡기라고 그래요. 핫다, 핫다, 하한가 따라잡기. 이거를 줄여서 핫다 따라잡기. 그런데 이런데 여러분들이 저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아예 예, 상종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삼천리라는 종목인데요. 자, 주봉 보시면요.
야, 여기 바닷권까지 뭐 거의 다 그냥 내려오죠, 한 방에. 그쵸? 이런 차트가 과연 있을까?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외인들, 그러니까 외국 언론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그죠?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자, 이게 주봉인데요. 자, 일봉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한가, 한가, 한가. 그리고 여기서요. 좀 멈추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자,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예, 밑, 이제, 뒤로 이제 세 종목이 더 있는데,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자, 삼털리입니다. 삼털리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가스고요. 서울가스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 일봉이고요. 대성홀딩스 주봉입니다. 예.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요. 일봉을 봅시다. 일봉. 자, 일봉, 자, 주봉, 그리고 또 일봉, 주봉, 일봉.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그면요, 예, 이쯤이 맞을 겁니다, 이쯤. 예, 이쯤이 맞을 겁니다, 이쯤이. 제가 여기다가 좀 대충요, 동그라미를 좀 쳐볼게요. 동그라미, 자, 삼천리 동그라미, 그리고요, 자, 이 친구도요, 작년 한 6월쯤이면요, 작년 6월쯤이면 한 이쯤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도 작년 6월쯤이면 이쯤이 되겠죠. 이쯤. 국민연금이요. 우리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국민연금이 지금 삼천리 서울가스 그리고 대성홀딩스의 주식을 작년 6월부터 무려 1386억 원, 대략 1400억 정도를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4일 연속 하한가를 맞을 때, 자, 이 정도면요, 되게 최소 50에서 70%는 돈을 날라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반대매매 나와서 이렇게 하한가 맞을 때요, 물량이 없으면, 예, 국민연금은 정리를 못 합니다. 정리를 못 합니다. 그럼 언제 정리하느냐? 이때 정리를 했겠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죠? 주봉에서 보면 작년 6월쯤, 이제 6월 달에 사서 국민연금이 왜 들어갔을까요? 국민연금이.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아주 복합적인, 아주 있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예, 그렇죠?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어요.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고요, 서쪽을 공격하는 거죠, 그죠? 서쪽을 공격하는 거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1,500명 정도가 대략 금액은요, 한 1조 정도죠, 그죠? 근데 1조가 아니라, 뭐랬죠? 예, CFD라고 그래서, 그죠? 예. 지난주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증거금 40% 집어넣고 2.5배의 거래를 하는 장외 파생 상품인데, 일단 증권회사는 이제 프랑스 증권회사고요. 그리고 누가 매도를 쳤는지는 어쨌든 알 수가 없는 길이고, 중요한 거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1,500명 중에 지금 제보 들어오는 건요, 좀 충격적인 거는 제가,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자, 9억을, 예, 자, 9억을 이제, 예, 투자, 아니, 9억인가? 예, 다시요. 예, 3억을, 예, 투자를 했어요. 9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 지금 현재 상태는 마이너스 27억.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분들 압류 들어가죠. 압류 들어가죠. 자, 지금 뭐 저기, 그, 텔레그램에 좀 들어오는 좀 동영상들 지금 많이 나오고, 지금 뭐 방송에서는 지금 임창정 씨에 대해서 지금 타겟을 삼아서, 예, 저는 성동격서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미필적 고의. 자,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미필적 고의가 뭐냐면요, 1,500명이 지금 한 1조 정도 투자했는데, 여러분들은 1조가 아니라 몇십조를 투자한 거죠, 그죠? 그래서 라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이건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풀베팅 들어갔다가 수익 나면 다시 나오고, 다시 수익 난 그 부분 합쳐서 다시 풀베팅, 풀 레버리지 베팅 들어가서 꾸준하게 올린 거죠, 그죠? 올렸는데, 미필적 고의가 뭐냐면, 저는 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조 파티라고 그래. 1조 파티라고 해서 뭐 마라탕 집에서 1조 파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1조 파티, 그건 성동격서입니다. 자, 마라탕 집에서 1조를 이제 투자 자금을 받았다고 파티를 했다. 1조 원을 거뒀는데 거기서 파티를 하겠습니까? 그죠? 어디 호텔, 신라 호텔에서 하겠죠? 자, 비필적 고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았냐, 몰랐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이, 투자하는 돈이, 여기 이제 되게 어디 이제 병원 원장님들, 특히 이제 연예인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법조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1,500명이. 이분은 개인 투자자 아닙니다. 이분들이, 근데 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돈을 거두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그냥 우량주에 투자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가, 최근에 나오는 이제 영상들을 보면요. 그죠? 근데 어떤 이 작전의 냄새가 납니다. 그죠? 작전. 그래서 저는 1,500명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죠.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선량한, 선량한 개인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죠. 그냥 돈 있는 중산층이지.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는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이 작전이 이게 사실 실패한 건데요. 이쪽에서 장대항공 만들고 거래량 들어오면서요. 이 대성홀딩스가 됐든 아니면 서울가스가 됐든 아니면 삼천리가 됐든 아니면 선광이 됐든 아니면 세방이 됐든 아니면 마지막으로 다우데이터가 됐든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 호재를 그죠 호재 호재성 어떤 예 공시를 내고요. 그리고 거리랑 동반시켜서 이 종목들을 팍 올리면요 개인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시가총액 1조 넘는 종목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순진한 진짜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 예 개미 투자자들을 예 이를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이 몇천억의 수익을 내려고 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저 법률적으로 예 그쪽에서 지금 이야기 서초동에서 나오는 이야기도요 미필적 고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 자문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 라 대표 이 회사에 돈을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마라탕 집에서는 뭐 했을까요? 아니면 그 골프 아카데미, 그게 이제 또 사업 목적에 엔터테인먼트도 들어갔죠. 그죠? 거기서 뭘 했을까요? 그 수익을 나눠주는 거죠.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마라탕 집에서 여러분들 수익 주려고 그 가게에서 카드깡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수익을 주게 되면 못 줘도요. 여러분들 막 몇십억, 몇백억씩 수익을 나눠줘야 되는데 마라탕집 조그만 가게에서 뭐 거기서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얼마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탕집에서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예, 1,000만 원만, 예, 1,000만 원만 카드 매출을 딱 띄워도요. 평균 매출 대비해서 엄청 매출을 띄워버리면요. 카드사에서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지트 같고요. 이건 지금 아주 복합적인 아주 이거는 엄벌에 처할 예, 대한민국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진짜 화가 났던 거는 지금 지난 일주일보다는요. 지지난 일주일이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저 금융당국하고 지금 남부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한다니까요. 이거 철저히 수사해서 예, 뒷배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예, 뒷배를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예,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그 나라 망신이고요, 국가 망신이고 나라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요. 예,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요 환율 자체가 망가지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사실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CJ를 비롯해서 8개 종목은요 다 작전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창정 씨도 제가 알기로는요 아난티 회장님하고 지금 현재 예, 국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위원입니다.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걸 저 믿겠죠. 그죠? 그렇게 저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제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동격서 하지 마시고 이걸 철저하게 배우 뒷배를 철저히 가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자, 금감원이 하는 일은요, 공정한 예, 거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은요, 금감원이 되겠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철저하게 이거를 예,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금 저 다우대 있다 또 키움 회장님께서 또 뭐 그 라 대표가 그 사람을 뭐 명예훼손 뭐 해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작전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저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예, 끌어올려서 차익 실현, 개미를 끌어들여서 차익 실현하고 사실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뭐 이 종목들 보면서 느끼는 건요. 이거는요. 100%. 제가 이 바닥에 30년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 바닥에 30년인데 수도 없는 작전 세력들의 차트를 많이 봐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목들 세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이건요, 100% 직접 같이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주주하고 관여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뭡니까? 자기 집 앞마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몰랐다.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금감원에 제보를 계속 했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이거 철저히 좀 조사를 부탁한다. 근데 끝까지 얘기 없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서 이제 뒤늦게 이제,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예,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가 없는 거죠. 왜? 어디가 있느냐? 사랑의 배터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빌어서.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거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는데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이거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어쨌든요 요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를 살펴보면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장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요 100% 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사기라고 치면 이 회사는 하우스예요. 하우스 사기 도박의 하우스. 근데 하우스 주인이 꽁지돈을 넣는 거지. 뭐 자기가 예, 카메라 설치하고 카드 뭐 뒷면 이렇게 보이고 렌즈 끼고 사기 도박한 거니까 철저하게 예, 조사가 필요하다. 이건요 역사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30년 주식 역사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이건 18세기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벌이고 있다는 거는 도저히 용서하선 안 되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이권이 개입된 거고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였고 예, 라 대표 빼고 나머지 1,500명 여러분들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9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마이너스 27억 손해. 이거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권회사나 은행의 신용물량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정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요. 지금 뭐 현재 듣기로는 지금 마이너스 60억. 예,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저 VVIP 그때 그 영상 예, 올라온 거 저도 봤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 예,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예, 여러분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무슨 짓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가만히 계시면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지금 다우데이터나 삼천리, 예, 서울가스 이 차트를 제가 무려 7년 전, 8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보세요.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는데 네? 잘 봐요. 자, 기본적 분석은요. 원래는 종목에 대한 선택이에요. 선택. 그럼 기술적 분석은 뭐냐? 매매예요. 매매. 그런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받겠다 그 말이죠. 자,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그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죠? 여기는 뭐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주고 이쯤에서 그죠? 예, 장대 양봉 거리랑 동반해서 이렇게 나올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차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나는 매매할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매매는 기본적 분석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부를 보고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친구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술적 선택. 기술적은 선택이고 기본적은 매매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그래서 뭐 기본적 분석가는 기술적 분석가를 무시하고 또 기술적 분석가는 기본적 분석가를 뭐 무시한다라고 하는데요. 다 둘 다 틀린 얘기고요. 자, 보실게요.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건 우리가 양봉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음봉이라고 그래요. 간단해요. 양봉은 뭐냐면요. 예, 시작해서 예, 여기서 끝난 거고요. 음봉은 뭐 뜻하냐면요. 예, 시작은 여기서 했고요. 끝나는 건 밑에죠. 그죠? 원래 차트를 그릴 때요. 이렇게 그리면 그죠? 차트를 그릴 때 저는 우리 이제 바차트라고 얘기하죠. 바차트. 예, 바차트라고 얘기해요. 바차트. 이제 바차트 아시죠? 예, 이렇게 생긴 바차트. 바차트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간 거고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봉이고 이거는 양봉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도 차트를 만들고 싶은데 HTS에다가 저는 이거를요.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이렇게 선으로 표시된다라고 그러면 바차트처럼 이렇게 만든다면 참 멋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차트가 아니고 그냥 막대 그래프예요. 빨간 거는 오른 거, 파란 거는 떨어진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HTS 저쪽에 기술적 지표, 예, 사용자 지표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예, 그 보조 지표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HTS 여러분들 없고요. 이거는 제가 만들고 또 제가 개발해서 HTS에다가 예, 접목을 시켜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기술적 지표고요. 그죠? 예,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신호 검색입니다. 신호 검색. 예, 신호 검색. 예, 엄청 많죠. 그죠? 신호 검색. 여러분들이 보시는 40여 가지의 보조 지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매매한다. 그리고 강세, 약세, 패턴도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잘 보실까요? 자, 이 종목은요.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다 표시 안 했는데요. 자, 여기다 지금 제가 써줄게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잘 보세요. 자, 삭제할게요. 지금요, 여기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종가당선 50, 20, 60, 120을 빼버리고, 자, 이렇게 놨어요. 예, 간단하게 한번 좀 볼까요? 잘 보세요. 차트만 보고요. 거래량 보고 매매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쪽 보이십니까? 밑에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를 좀 크게 보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요, 거래량은 종가지수 20입니다. 잘 보실까요? 거래량 종가지수 22평선이에요. 그래서 한 달.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튀어 올라오죠. 야,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거리랑 이평선이 있는데, 이만큼 튀어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그죠? 맞죠? 이 밑에 하단보다, 예, 배수로 올라와 있죠? 그죠? 여기가 매수예요. 여기가 매수예요.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해요? 매도는, 다시 차트로 갈게요. 자, 보세요. 매도는요, 고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밑에를 이렇게 봤더니요, 얘도 똑같아요. 밑에 거래량 보면요, 거래량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지수 22평보다 배수가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다 크게 확대해 볼게요. 여기가 매도예요. 매도잖아요. 예. 이게 첫 스타트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매수. 이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전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HTS를 열면 여러분들은 이전 값으로 돼. 이전 값은 뭐예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았니? 빨간색. 어제보다 거래량이 적었니? 음봉.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았니? 양봉.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종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따라하세요. 이전 종가입니다. 이전 종가. 어제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높았니? 빨간색. 어제 종가보다 거래량, 어제 종가보다 오늘 낮았니? 예. 이렇게, 예. 은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예. 지수 2평을, 예. 넘어서면서 나오면요. 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2천만원, 3천만원, 1억 훅? 아니요. 100, 200, 200, 100, 100, 200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하느냐? 이거죠. 그죠? 거래량이, 은봉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게 평균 2평보다 높게 올라오면 이게 매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의 종가지수 22평선과 그리고 이전 종가로 표시해놓고 차트에다가요 아무것도 놓지 마시고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는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그죠? 이거 하고 싶으세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짚어 가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잘 보세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40일 2평선 이쪽 자리 기억하시고요. 이쪽 자리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화살표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딱 열어서요. 777 예, 2평을 집어넣은 겁니다. 777 2평은 이겁니다. 777 2평. 오케이 됐죠. 다시 그 다음에 이 라인이 바로 성심 라인이라는 거예요. 성심 라인. 그러니까 이 자리를 주목하십시오. 이 자리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성홀딩스가 됐던 삼천리가 됐던 서울가스가 됐던 다우데이터가 됐던 매매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무슨 라인? 성심 라인입니다. 성심 라인 보셨죠, 그죠? 자. 확대를 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여기예요. 보이시죠? 내가 왜 77 2평선을 보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그죠? 자, 시가는 평균 2평보다 개팔하겠어요. 시가가. 그리고 종가는요. 이 크기보다 두 배수 이상 올라가는 그런 그림 표시가 되죠. 그죠? 예. 표시가 되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이 바로 41선입니다. 40선. 2평 40선인데 이것도 이 중심 라인 하단에서 지나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심 라인은 바로 중심을 파고듭니다. 시가와 종가, 시가와 종가에 중심을 파고들어서 저 위치가 표시될 때 저기가 여러분들은 매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매수 위치. 매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매수 위치. 여기가 저기입니다. 보셨죠? 여기가 여기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쭉 치고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쭉 치고 올라가면 되겠죠. 매도는 어떻게 하라고? 어느 지점에 뭐가 나온다고? 은봉의 거래량이 나오는데 평균 2평보다 두 배수가 뜰 때 이거는 끝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가시죠. 오케이. 자,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G7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G7이에요. G7. 오케이. 자, 아까 여기 속에 성심 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G7을 집어넣는데 이 자리에 똑같은 결과물. 자, 출발 지점은 달라요. 출발 지점은 다른데 만나서 겹치는 이 친구야, 얘야, 이 친구야.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데, 네, 매수 포인트인데 여기가 수렴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 지표 40여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보자는 거죠. 하나 더 넣었어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넣습니다. 선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녹색을. 그러면 똑같이 엎어져요. 자, 똑같이 엎어지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 고동색선과 녹색선이 오는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개의 선이 이 가운데로 모여든 겁니다. 세 개의 선이 가운데로 모여들었고 이평선이 종가지수 이평보다 지금 두 배수 이상 올라온 거예요. 알겠죠? 올라온 게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 예.
K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면 포착된 거예요. 포착된 거예요. 그리고 장부 보고 재무제표 보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근데 목표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BPS를 계산하라고. BPS 두 배만 제발 계산해서, 응?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요, 바로 뭔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헌터입니다. 헌터, 헌터요. 헌터, 아시겠죠? 헌터. 그리고 이 자리는 포크.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강의, 포인트, 헌터, 포크.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주 또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예, 오후 2시 5월 13일 날, 예, 제가 저 멀리 대전서 올라오는데요. 대전에 제 개인 사무실에서 소규모로 무료 강연회, 예, 진행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어갑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자리 어떠한 캔들에 다 갖다 표식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범인이야. 이 친구가 범인이야. 이 친구가 범인이야. 이 친구가 범인이야. 이 친구가 범인이야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야. 너야. 너 작전 세력이야. 너야. 너야.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너 이 이후부터 어떤 짓을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거죠. 무슨 나쁜 짓 하려고 그래? 그래 고마워. 너는 그 짓을 하거라. 나는 조용히 따라가겠다. 그 얘기죠. 그죠? 잘 보세요. 자, 이 이후의 화면은 이겁니다.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가 여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매매하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매매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액 보니까 한 13,000원대인데, 그죠? 여기 3만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예. 네. 이렇게 매매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추세 매매입니다. 자, 큰 손들의 매매죠. 큰 손들의 매매예요. 알겠죠? 큰 손들의 매매. 이 자리. 이해 가셨죠? 얼마나 제가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까? 포크, 헌터, 포인트, 72평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일진 머티리얼즈. 이 그림이 나오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매매를 들어가시는 거죠. 알겠죠? 야, 자, 그래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였고요. 기술적 종목 선택 매도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무슨 차트?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수식은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약간 깨트렸습니다. 예,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깨트렸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요. 그들도 똑같이 행위를 하겠죠. 자,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죠.
예,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자, 주가가 떨어질 때요, 개수를 이렇게 쉬어보면요, 개수를 쉬어보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E라인 05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E라인 05, E라인 05. 그러고 있다가 여기서도요, 떨어집니다만 얘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개수. 그렇죠?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수식이 이거죠. 그리고 반등 줬다가 이미 쏟아지다가 갑자기 이 라인이 여기서 확 꺾어져 내려오는 것은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이 친구의 여기까지 떨어뜨릴 이 시가를 형성했던 세력. 그 세력이 다시 이리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얘요. 이 친구가 이 친구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충분히 다섯 개 이상 음봉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얘가 여기에 표시가 되면 이쪽 자리 있죠. 그죠? 예, 이쪽 자리는 뭡니까? 여기서 시작했던 음봉의 무슨 부분일까요? 시가죠. 시가. 여기가 목표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가 표시를 하느냐? 아까 일봉에서 그 자리 777 2평 42평선에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올라갈까요? 여기서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목표가 이 스타트 지점 아까 일봉에서 봤던 그 부분이 주봉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안 하겠죠. 안 한다니까요. 일봉에서 수렴되는 그 부분에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뭐 할까요? 예, 집중 투자하는 거죠. 목표가는 간단하게 3만 5천 원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까 4만 원이 아니야. 4만 원은 그런 애들이 하는 거고 돈 많은 의사분들,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선량한 개인 투자자예요. 선량한의 반대가 뭐예요? 불량한이죠. 포악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선량해야 됩니까? 이 반대의 반의어는 뭐예요? 불량 내지는 포악이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선량한 외국인 투자자들, 선량한 기관 투자자들 그런 얘기 안 쓰죠? 그냥 선량한 개인이요? 선량이란 말 쓰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포악한 개인 투자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 타이틀을 나는 왜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와라라는 거죠. 대중에서 빠져나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4만 3천 원까지 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갔다가 투들기 패도 이 그림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차익실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포착돼서 여기까지만 가는 거죠. 그게 뭐다? 이 라인과 아까 일봉에서 보셨던 777의 42평선에 성신라인 들어오고 지금 포인트죠. 예, 성신라인 들어오고 그다음에 G7, K7 포크 헌터가 만난 그날 주봉에서는 여기였더라. 그러면 열심히 사모으세요. 열심히. 그리고 목표가는 주봉에서 봤더니 바로 무슨 라인? 예, 이 라인 예, 다섯 개가 다시 여기서 포착이 되더라. 그러면 이때 스타트가 아니라 지켜봤더니 이때 일봉에서 수렴 구간이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스타트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치면요. 뭐가 한 대씩 떨어져? 예, 집이 한 채씩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안 걸리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행위를 과연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주식은 시고조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파는 거고요. 그들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SG증권으로 매도 신호를 줬던 친구들은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가 목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이시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보이시죠? 그러고서 어디까지 갔더라? 촘촘하게 가다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때리지 말고 3만 5천 원대 매도하라. 뭐라고 주봉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아셨죠? 쉽죠? 매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매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7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톡앤조이 자 주식 즐겨라. 자 다음 종목은요 LG 이노텍이라는 LG 이노텍입니다. LG 여기다 쓸게 이노텍이라는 종목.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잘 보실게요. 이거요. 종가단성 50, 20, 60, 100씩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고 무슨 매매를 합니까? 이거 안 돼. 다 빼세요. 다 빼세요. 다 빼세요. 다 빼. 다 빼. 다 빼. 여기 아예 여기다 써놨습니다. 종가상각 40. 공개합니다. 종가상각 40. 자, 이 자리 그리고 저 자리 기억하시고요. 과연 저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보실게요. 이 자리 다시 한번. 이 자리 다시 한번. 이 자리 자 확대했습니다. 이 자리 성심 라인입니다. 여기가 여기 성심 라인 중심 들어가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이평선 뭐라고 그랬어요? 예. 중심에서 밑에 하단에서 긁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중심 2분의 1, 3분의 1. 이 얘기 엄청 했잖아요. 그죠? 예, 이 자리. 이 자리. 오케이. 이 자리 77 2평선 제대로 끊었고요. 오케이. 기계 777입니다.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 자, 재밌네.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올컨이 G7 들어갔죠. 그죠? 중심에 딱 맞닥뜨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기본적 목표가 매매, 매수매도 뭐 보라고 그랬어요? 대주주 지분 40%. 그리고 또 뭐 보라고 그랬어요? 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흑자기만 하면 되네. 이거 내 것하고요. 오, 좋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보라고 그랬어요? 야, 너 이름이, 부채 비율 143에 1400%, 150에 1000 얘기했죠? 근데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예, 그랬더니 나 PPS가 여기 나 75,000원이요. 7214 그러면 12,500원이 되겠죠. 그죠? 응? 7214니까. 예, 아니. 7214니까 12만 5,000원이 되는 거. 12만 5,000원. 12만 5,000원. 오케이. 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라고? 예, 12만 5,000원. 다시 한번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8만 원에 있었는데 8216 아니 여기요. 7214. 예, 15,000원 되네요. 예, 7214. 예. 근데 뭐라고 그래? 나는 125,000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125,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125,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 자리. 자. 여러분들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자리. 이 자리. 야, 얘도 똑같아요. 자, 이 자리 주봉을 봤더니요. 얘는 뭐냐면요. 예. 자, 이 라인 완입니다. 완. 전에 얘기했죠. 아버지. 아버지를 몇 번 외쳤어요? 세 번. 아버지! 세 번 외친 거요. 아버지 세 번 외치고 이 자리가 목표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목표가, 이 자리가 목표가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수식 이렇게 표시되는데 제가 그냥 깨트려 놨습니다. 오케이, 이 자리 더 가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BPS가 75,000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마라. 7214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딱 봐도요 그냥 이거 여러분들 들어오면 차익 실현하는 느낌 하고 오시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케이. 자, LG이노텍 저 자리 보이시죠? 저 자리, 예, 저 자리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다음, 마지막 하나,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테스, 예, 테스. 소코라 테스, 예.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그렇죠. 자, 테스형,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자, 테스. 자, 201선 찍고 이 자리에 목표가 잡고요. 자, 이 자리 볼까요? 이게 성심 라인인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건 무슨 라인? 무슨 라인? 바로 성심 라인인다. 성심 라인. 성심 라인. 오케이? 예. 그리고 7절 2평선에 이렇게 밑둥지를 치고 나가야 돼요. 여기 2분의 1, 예, 2분의 1 하단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 2평선에 개파락 해서 치고 올라가는데 두 배수 이상 올라갈 때 예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777 2평선 갖다 놨고요. G7 갖다 놨어요. 그죠? G7.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갖다 놨어요? 그렇죠? K7. 오케이. 땡큐. 예, 좋아. 예, 좋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뭐요?
헌터라고 했죠. 헌터. 예. 자, 헌터. 오케이. 헌터. 다음 포크.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 자리거든요. 자, 보자고요. 자, 31% 합격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애뉴얼 이게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영업이익 흑자, 부채비를 24%에 1400%. 예, 이때는 그랬어요. 애뉴얼인데 17년, 18년, 19년 놀라지 마십시오. 16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고 똑같이 떠들었던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7년 동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째 내 말을 안 듣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손가락질만 하더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PPS 예,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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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이겠죠. 그죠? 여기는 만원 13,000원, 16,000원. 이게 에스티메이트인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얘는 2만원, 얘는 뭐, 저 26,000원, 그죠? 이건 32,000원, 어? 여긴 14,000원, 얘는 5,800원이니까 저 11,000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배수, 두 배수만 정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얘 보세요. 이 자리라니까요. 얘 타겟은 저 자리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죠? 타겟은, 예, 타겟은.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가 타겟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몇 년도인 줄 아세요? 2023년이에요. 2023년도 보니까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야, 달라요. 부채비율 유보율이 다르죠? 그죠? 이때는 이랬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래요? 예, 18,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예, 2023년 19,000원, 24년 2만원, 4만원이네. 이거는 24,900원이니까 한 5만원 돈이네요. 예, 다시 한 번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놀라지 마. 예, 놀라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2007년입니다. 예? 아니 2017년. 자,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7년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여러분 매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 그렇게 이제 외쳤던 거죠. 여기서 보면요. 웃기잖아요. BPS가 3,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 7,000원, 만원, 13,000원, 16,000원이 지금 2,000, 예, 2,000. 자, 연도수 볼까요? 자, 한 번 더 확인. 여기 2019년, 2019년, 2019년. 여기 2018년. 그죠? 18년, 19년. 예, 19년, 19년, 19년. 잘 보세요. 19년. 예. 19년에 뭐라고 돼 있어요? 19년에 16,000원, 18년에 13,000원. 이게 18년이고 이게 19년이요. 그러면 여기 잘 기억하시고 13,000원, 16,000원, 13,000원, 16,000원 잘 기억하시고 자 여기 보자. 어 그래. 예. 아까 얘기했던 18년과 19년 BPS는 뭐라 써요? 11,000원, 11,000원, 13,000원, 16,000원, 18,000원, 19,000원, 20,000원, 24,000원. 그리고 차트 볼까요? 이게 2023년입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의 상식은 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늘 그렇게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그런 차트를 매매할 때는 어떻게 알아? 어떤 포착이 나면 기술적 분석에서 7에 14 종가의 고가를 표시하고 거래량 들어오면 재무제표 봐서 장부가 괜찮으면요. 매수를 들어가는데 그날 2분봉과 3분봉에서 어떤 체크가 발생하면 그때 매매하는 겁니다. 한국내화. 날짜 한번 보실게요. 자, 5월 3일. 오늘 며칠입니까? 5월 3일. 오늘 며칠입니까? 5월 3일입니다. 한국내화가. 여기 녹색 화살표는 뭡니까? 예, 시가로부터 3.5% 오버슈팅, 3.5% 오버슈팅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장부 보세요. 62%의 안정성 지표 좋고 영업이익 흑자야 됩니다. 부채 비율 유불 소장님 쭉 가겠습니다. 47%에 1000%예요. 소장님 어떻게 돼요? BPS 너 이름이 뭐니? 6028 6000원이네요. 6212 12500원이 아니거든. 목표가를 만 원으로 잡거라. 만 원으로 잡거라. 오케이 봤더니 붕붕에서 3,900원대 이런 그림이 나오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매매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와 같이 매도 후에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10% 때리고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박살이 난다라는 거.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막을 내릴까 합니다. 자, 어쨌든요,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더 좀 디테일한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는요, 거기서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